멕시코 플레이어 베이스 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채 씨와 함께 계속해서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메이플 지판을 봤잖아요. 이번에 포페로 지판입니다. 기타에서는 포페로가 조금 더 우세를 보였었거든요. 베이스에서도 과연 포페로의 우세가 계속될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 4연을 하고 다음 시간에 5연 포페로까지 이어집니다. 승채 씨는 정말 기대가 되시겠어요. 5연. 정말 네. 이제 5연 악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5연 악기 요것저것 다 쳐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정말 좋은 가성비 5연이 또 하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승채 씨는 뭐 팬더 5연 팬으로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라고. 네. 네. 뿅. 네. 뿅. 네. 122만 4천 원의 권속가에 97만 9천 원, 약 5만 원이 오른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이플 올라간 그 플레이어를 했을 때, 야, 기존의 이 스탠다드는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맥펜의 거의 뭐 대표 라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뭐 진짜 궁금해요. 기타에서도 그랬었고 베이스에서도 그랬었고 맥펜 스탠더드는 거의 안 쳐주고 매 로드원이나 약간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면 안 되는 것 중에 네, 맞아요. 사실은 맥펜 스탠더드는 새 걸로 사면 안 되는 네, 그건 진짜 좀 아까운 그런 기어들이었는데 이번에 맥펜에서는 정말 플레이어로 바꾸기를 100번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정말, 잘했고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쨌든 막 2012년도에 5점 만점에 2점씩 받던 스탠더드를 8점씩, 8점, 9점씩 받는 플레이어로 탈바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의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번에 5만원 오른 가격에 포페로도 비슷한 퀄리티를 계속 유지해 줄지 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22만 4천원의 권속가에 97만 9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5만원 더 비싸죠. 메이드 인 멕시코, 118cm 전장, 39+2mm 두께 가지고 있고요. 12 플랫띠뚤레 80mm 동일합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에 포페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9.5인치 241mm 반지름이고요. 넥 넘어가서 보면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세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죠. 헤드머신은 팬더의 스탠다드 오픈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신세틱 본넛 38.1mm 너비를 갖고 있어요. 스케일은 864mm 스탠다드 스케일에 프렛이 20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브릿지는 포세델 스탠다드 브릿지에 픽업이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재즈 싱글 코일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은 2 볼륨 1톤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무게 제대되지 않나요? 아, 무게요. 네, 무게 뭐 어차피 저는 이미 다 포기했기 때문에.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승재죠? 네, 이승재죠? 네. 아. 이승재가 이승재죠? 네. 네. 3.88. 3.90. 이리 와. 90을 넘어가면은 이리 와. 대봐. 넘어갈지어다. 88이다. 아. 예. 아, 이게 너무 곱다고. 아,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진짜 동네 무기네. 3승. 예. 야. 3승. 예. 아, 이렇게 승률 또 쌓아 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아. 예, 아, 3승. 그렇구나. 3승. 이제 예. 승채 씨가 좀 승률 떨어져 간다 싶더니 이렇게 또 올려 주네요. 예. 그럼 예. 다음 판에 제가 이겨도 오늘 75% 가져가 주세요. 예. 네. 자, 사운드로. 예. 아, 시끄러. 네, 자.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 올리고 한번 해 볼게요. 좋네요. 네, 좋아요. 확실히 밀고 나오는 힘이 메이플에 비해서 좀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확실히 그 차이는 좀 있네요. 앞에 픽업입니다. 와우. 뒤 픽업이요? 아, 좋아요. 사운드에 한꺼풀 딱 기름을 바른 느낌이 딱 있죠.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조금 뭐 아쉬운 점을 뽑자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뭐 메이플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하이 쪽에 좀 더 뭐 EQ잉이나 좀 디테일한 배음들이 좀 많아서 해상도가 좀 더 높게 느껴졌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사실 이 가격대 이 정도만 해도 할 일 다 했습니다. 충분히 이 가격대 그 소리 나면 네 그 소리 나면 뭐 위에 건 뭘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차이다라는 거지 네. 뭐 그게 여기서 조건, 있어야 네. 되는데 조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조건, 여기 원래 없는 게 맞고요. 우리가 뭐 이왕 좋아진 김에 바라는 걸 계속 얘기해보자면 뭐 거기까지도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하이엔드의 차이는 진짜 하이 쪽의 그 약간의 해상도 차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네, 사운드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포페로의 뭐 메이플과의 사운드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네. 다양한 주법과 사운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느린 템포에다 슬랩하는 기분 되게 좋네요. 네. 아우 좋았습니다. 네, 사운드 모니터 잘 봤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야, 이번에 진짜 맥펜은 플레이어가 맥펜의 이미지 쇄신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베이스 포함. 그리고 좀 참고하실 게 노이즈. 네, 맞아요. 이제 이전에 했던 네. 그 스탠다드하고 요거하고 노이즈가 많이 잡혔죠. 심하게 차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심하게 차이 납니다. 거의 기타에서는 스탠다드는 잊어라 거의... 수준이었는데 베이스에서는 스탠다드는 꺼져라 수준이에요. 지금.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네. 지금 손 다 놓은 건데 노이즈가 지금 뭐 거의 그렇습니다. 네, 맥펜에서의 스탠다드는 거의 뭐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었네요. 진짜 궁금하네. 네. 왜 그랬을까? 자기네들도 왜 그럴까 싶으니까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걸 네. 느꼈으니까 그렇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악명 높은 맥펜 스탠다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잘 사라졌네요. 네. 시청자 추천 네. 드리겠습니다. 네. 2239회 슈퍼 베이스 C4 네. 아포칼립스 베이스에서 윈스턴 저즐님 네. 네. 역시 락 범용의 느낌이네요. 개인 톤의 해상도 역시 괜찮습니다. 락 베이스로 범용적인 톤도 낼 필요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겠네요. 한줄평 락 베이스도 조신해질 수 있다. 네, 조신한 락 베이스. 네. 저질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피스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주평. 자, 파워페로 굿플레이어. 파워페로 굿플레이어. 네, 저 그냥 이어서 말해드릴게요. 스탠다드를 꺼져라. 네, 기타에서 스탠다드는 잊어라를 했지만.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점수? 아, 진짜. 맥펜에서는. 아 이거 어떡하지? 멋있는 게 맞겠네요. 점수 쓰고 설명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 예 마음껏 하세요. 네네네. 진짜 9.3 쓰는 거 아니야? 네. 자. 네 점수 몇 대? 몇? 네 점수 3.9? 아 여기 아, 네. 이게 뭔 소리야? 네.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네, 자, 9.5, 네. 9.0입니다. 9.5, 9.0. 네 저는 네. 네, 이게 점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좀 높게 줬잖아요. 네네네. 일단 가격이 제일 커요. 네, 97만 9천 원.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네, 저는 이걸 메인 베이스로 써도 네 맞아요 메인 베이스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플레이어 있잖아요. 입장 제가 이제 연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어디 갖다 들이밀어도 네, 절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편법으로요. 자 편법으로 자 봐, 볼게요. 하이만 살짝 이렇게 들면요 바로 약간 그 하이엔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사운드가 비슷하게 납니다. 자 이게 바로 뭐 EQ잉의 중요성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이만 조금 더 주면 돼요. 이게 원 소스가 다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 소스가 좋아야 되는 이게 되게 상당히 네, 좋습니다. 기본기가 아주 좋아요. 기본기가 좋아서 뭐 네. EQ를 만지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이엔드의 질감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베이스 맥펜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퍼페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승채 씨가 좋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퍼페로 5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맥펜에서 새로 나온 이 플레이어 시리즈가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팬들에게는 진짜 정말 좋은 일이죠. 너무 정말 호재죠. 네, 간만에 아주 양질의 라인으로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팬더 계속해서 이런 좋은 모습들 오랫동안 플레이어 시리즈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5현 모델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